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백유민 연구원입니다. 최근 연준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도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고용 지표 정도를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어떤 타이트함이 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 베이지북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노동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일부 기업들에서는 향후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당장 고용 지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최근에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트위터나 지금 주요 기업들의 감원 이슈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은 아니더라도 한 몇 달 후에는 이 감원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고용 지표에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뭐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도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제거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시장 전망을 하면서 어쨌든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뽑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부분은 결국 기존의 뭐 75BP와 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지 당장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시더라도 최종적인 기준금리 상단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좀 다소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높은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통화 긴축 스탠스를 크게 완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연간 전망을 하면서 어쨌든 내년에 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5%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어쨌든 연준의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파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잠시 쉬어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 수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멈추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향후 이제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정책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년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유동성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제 국내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서 급격하게 풀렸었던 유동성들이 회수가 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단기 금융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뭐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대부분의 시선이 뭐 금리 인상, 통화 정책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지난 9월부터 양적 긴축의 규모를 큰 폭으로 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유동성 회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이제 2019년에도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 단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같은 경우도 지준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적정 수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당시에 그 EFFR 금리가 초과 추진 부기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연준 통화정책 시스템에도 문제를 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연준도 예상보다 좀 이른 시점에 양적 긴축을 좀 종료를 하게 됐고요. 뭐 지금 상황에도 비춰보시게 되면 뭐 아직까지 뭐 지준의 수준이나 연준의 대체대표 규모가 크게 위축된 상황은 아니지만, 뭐 아직 버퍼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을 해도 과거와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로 좀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풀렸던 돈들이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IMF 보고서를 보더라도 결국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금 경색 이슈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이제 뭐 쇼크 상황에서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F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쇼크 상황에서 이제 그 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기업 파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뭐 2008년과 같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금융시장이 쉽게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간 전망이랑 동일하고요. 물론 이제 최근 11월 금통위에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BP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50BP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작은 폭으로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고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에서 1,300원 중반 이하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 다소 완화되고,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던 부분들이 한은으로 하여금 뭐 25BP 금리 인상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들에 같은 근본적인 그 금리 인상 이유들이 아직 크게 해소된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하는 입장에서도 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단행하는 것이 어쩌면 향후 그 통화정책 운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높아진 불확실성들을 감안을 해서 한은도 25BP 기준 금리 인상에 그쳤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3.75%라는 그 전망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레벨이 한 5%에서 5.25%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역전된다라고 해서 뭐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빠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 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환율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역전됐었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 99년과 2000년에 최대한 150bp까지 벌어졌었고, 근래에는 사실 이제 2019년에 일시적으로 이제 100bp, 대체로 한 75bp 정도 레벨로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얼마 정도 역전이 되느냐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역전폭이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인플레이션과 내년에 어쨌든 연준의 통화 긴축 스케줄 등을 감안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하느니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75%까지는 좀 인상이 될 거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교보 지식 포럼을 진행을 했고, 채권시장의 연간 전망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저희 이제 연간 전망 타이틀이 위기의 끝은 기회라고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올해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채권시장 전망 타이틀로 했었던 게 인플레이션의 역습이라고 제목을 지었었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해서 올해 뭐 인플레이션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했지만, 사실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물가가 튀면서 사실 뭐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 채권 대학살이라고 불리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보는 부분은 결국은 좋던 싫던 간에 어쨌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경기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시차는 좀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하에 대한 여부까지는 뭐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인하가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시그널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도 전통자산에서의 우선순위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내년 한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